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오후 2시까지 참석하시고 시의원 구인들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 위원장님들 나서서 자기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30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좋은 날, 이 휴일 날 사면 차가운 바닥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우리의 절실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면거리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면에 있는 많은 점포들 사람들 얼마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월세 내기 버겁다고 그럽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는 또 두 배로 뛰었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늘 민생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과연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정적을 제거하고 눈만 뜨면 압수수색하고 눈만 뜨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여전히 막가파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그만해라! 그만해라! 우리 국민들 살려내라! 살려내라! 민생을 지켜라! 지켜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30초.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부산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은 최소한 윤석열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모습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정치 바닥에 있어 보니 정치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이 나라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에 함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모두 다 윤석열의 무도한 행동에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들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년에 윤석열이 혼자서 정치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다지고 결의를 다져서 내년 반드시 부산에서 우리 민주당에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서 지역위원장 변성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많이 춥죠?
예,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오늘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맞죠? 네. 윤석열 검사 국가의 폭주에 대한민국이 꽁꽁 엉덩스러집니다. 맞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들이죠. 깨부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이루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맞죠? 거기에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구갑의 유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은 우리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앞에서 자꾸 신호를 주시는데 시간이 없다고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금방 제 지역구를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산악회 이름이 신호동입니다. 남구갑 산악회. 왜 신호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호동 앞에 서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늘 빨간색 앞에 서가 있다가 파란색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그 기대감,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부산 진공을 지역의 원장 이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 여기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물가 폭탄으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함께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면 나라다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독재 하면 규탄한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게 나라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난관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현입니다.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 박영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혹시나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영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는 돈인데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영장에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힘당 당대표 선거하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3,800만 원을 사서 640억을 받았다고 하는 KTX 가는 방향이 틀려진 이거는 범죄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김건희 씨는 10억을 벌었다는데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범죄 혐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구속 모시게서 이 안달입니까? 예,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윤석열 정권 그대로 두면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언제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 제발 마음 좀 편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전술핵 배치 지역 싸움 잘하는 사흘 지역위원장 강문봉입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내일 모레 봄은 옵니다. 봄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찬스로 50억 벌고 아버지는 뇌물죄 무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고 그 피해 학생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검사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다투고 피해 학생 2차, 3차 가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그 사람을 국가중수원 본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이상민 싸고 돌고 정순신 임명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글로리에서 은동이가 연진이에게 그러죠. 화이팅! 브라보! 멋지다! 저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정순신 브라보! 곽상도 멋지다! 현대 갑 지역위원장 황순한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저도 고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건희를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